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 선소미입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계속해서 부정해왔던 워렌 버핏의 생각이 곧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렌 버핏과 또 트론의 CEO인 저스틴 선이 조만간 점심을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버핏과의 점심은 고액의 또 이용료가 또 부과가 되고 또 이 점이 또 기부금에 또 쓰이는 점이 참 화제가 되고 있지요. 이 트론의 CEO 저스틴 선은요, 이 점심을 위해서 하나로 약 54억 원의 비용을 또 지불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워렌 버핏이 식사 후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생각을 또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 점 함께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모든 것 오늘도 블록체인 인사이트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라인업입니다. 먼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에서는요. 코인 시장 최전방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핫 이슈를 살펴보고 보다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곧이어서 한 주간의 암호화폐 흐름과 또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투자 방향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순서죠. 주간 코인 동향 신디케이터 김기성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프론티어 인터뷰에서는요, 리본의 최순일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낸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부터 시작합니다. 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하고 또 편파적인 방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깨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인데요.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요.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을 하고 계신 이 세 분 모셨습니다. 비트소닉 신진욱 대표, 플래타의 박승우 대표,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함께 하게 되실 분입니다. 블록노드 커뮤니케이션즈 정윤성 팀장, 이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록 어떠한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이번 총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구체적 지침을 발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글로벌 규제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전망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한국이 4차 산업혁명 환경이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경쟁국과 대비해서 정책 지원 수준에서 최저이고 또 정부 규제 강도는 최고라고 알려졌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암호화폐 그램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토큰 판매를 시작합니다. 텔레그램은 작년 ICO를 통해 17억 달러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비자가 협력해 출시한 암호화폐 기반 직불카드가 영국에 이어 유럽 6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코인베이스 영국 CEO는 현금처럼 암호화폐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흥미로운 안건들이 전해졌는데요. 자, 세 분은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진욱 대표님, 어떤 이슈에 가장 눈길이 가셨을까요? 네. 코인베이스 관련해서 그 뉴스가 이제 재밌는데요. 네. 아무래도 암호화폐를 실제로 이제 쓸 수 있게 만들려면 아무래도 좀 쉽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암호화폐를 기존에 쓰게 만드는 그 코인 프로젝트들을 보면 단말기가 뭐 따로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기존에 이제 카드사의 인프라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코인베이스가 제게 굉장히 이제 앞서가고 있는 것 같고, 저희도 열심히 이제 쫓아가면 좋겠다는 이제 기대가 네. 들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 대한 뉴스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들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코인베이스 관련한 네 번째 안건과 또 첫 번째 안건에 눈길이 간다고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박승우 대표님께서는 어떤 이슈에 또 눈길이 가셨을까요? 네, 저는 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그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 관련해서 이제 눈길이 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규제가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랑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규제에 대해서는 계속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또 한국 4차 산업혁명 그 환경 분석한 자료, 그다음에 다른 나라 대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국의 규제가 너무 이제 좀 세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지지해주는 환경이 좀 좋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눈길이 가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도 헬스케어랑 의료 쪽 관련 사업을 진행, IT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때도 규제 방안 때문에 결국에는 IT 산업 중심보다는 의료진 체계 중심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도 4차 산업혁명을 지지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면 좀 면밀하게 좀 국가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슈에 눈길이 간다고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정윤성 팀장님,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셨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토큰 세일을 진행했었을 때 또 엄청난 자금을 모았었던 텔레그램에 약 한 17억 달러를 모았었죠. 네. 그래서 지금 또 퍼블릭 세일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제가 왜 개인적으로 이제 좀 관심이 가냐면 네. 그때 이제 텔레그램이 자금을 모집했었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뭐 기존에 있었던 최대 규모의 리버스 ICO였고 굉장히 좀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상황이 굉장히 좀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도 좋지 않고 토큰 세일도 과거 대비해서 뭐 10분의 1 뭐 굉장히 좀 많이 쪼그라들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그램이 과연 또 퍼블릭 세일을 진행했었을 때 어떻게 진행될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로서는 이제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제 암호화폐 발행한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뭐 텔레그램 보면 뭐 광고도 따로 있지도 네. 않고 굉장히 이용자 수 대비해서 수익원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고민이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앞으로도 뭐 SNS라든지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어떤 기능을 부여를 하고 그리고 이 기능을 부여를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정체되어 있던 사업의 구조를 좀 더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 번째 안건에 가장 눈길이 간다고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가장 많은 픽을 받은 오늘의 주제를 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볼 주제는요. 첫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FATF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안 발표 예고 어떤 내용 담길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총회가요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암호화폐 산업 규제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죠. 어느 때보다 업계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내용들을 하나씩 조금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승호 대표님께서 현재 상황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 자금 세탁 방지법에서 지금 규제안을 초안 정도를 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곧 어떻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선정을 할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면은 G20이 또 열리게 되는데 그 G20 회의 때 영향을 미치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규정안을 기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거래소에 초점이 좀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제안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이제 유동하거나 그다음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때 아마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거는 아마 거래소 측 입장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보시면 뭐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이제 서로 교환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거래소가 굉장히 많은 촉각을 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거래소가 많은 촉각을 세우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신진욱 대표님께 또 여쭤볼게요. 어떤 입장으로 지금의 사안들을 또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 내용이 이제 요즘에 뉴스가 이제 많아지면서 제일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들과 약간 편파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네.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저희 방송에서 여러 출연자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가 빨리 생겨야 이게 활성화되고 양성화된다라는 네. 입장들을 계속 이제 밝혀왔잖아요. 근데 사실상 사람들 입장은 염려를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일관적인 생각을 쭉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생기는 일은 좋아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는 이제 준비를 굉장히 이제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환영할 일이지 이걸 통해서 이제 규제가 이제 탄압한다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 앞으로 암호화폐를 절대 거래하지 마. 뭐 이런 얘기 혹시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이미 3월 달 정도에 이제 초안이 공개된 걸 보면 KYC를 해라, 신원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해라, 이상 거래 같은 걸 이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뭐 탑재를 해라, 네. 뭐 자금 세탁이 일어나는지 아닌지 그걸 감시할 수 있는 뭐 시스템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인데 그건 이제 이미 이런 규제가 없더라도 당연히 그게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비즈니스가 아무리 지금 막 빨리 돌아가고 있더라도 이걸 놓칠 수 없거든요. 저희 거래소의 입장에서도.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거래소들은 좀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TV상에서 또는 언론상에서 보도된 것처럼 뭐 3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있으면 거래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보기엔 이름만 거래소지 거래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기존 서비스들의 경우에는 자금 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국제 수준의 자산 관리 시스템들을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인증 마크들 뭐 ISMS라든지 네. 이런 것 ISMS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걸 이제 취득하기까지 적게는 뭐 2억에서 뭐 10억 이상, 20억 가까이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원, 4천만 원 가지고 뭔가 작은 뭐 이 거래소를 만들 수 있겠지만 사실 거래소로서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규제가 생긴다면은 앞으로 뉴스에서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아 거래소 차리는데 앞으로 뭐 적어도 100억의 돈이 필요하다더라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상한 거래소들은 안 생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또 기대를 하고 네. 올해 준비한 저희는 이제 올해 사업을 계속 쭉 하고 싶은 입장에서 네. 올해 준비한 이런 인증들이나 솔루션들을 준비한 저희 거래소 각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이제 준비를 했었던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빨리 생기면 좋겠다. 이게 여태까지 나왔었던 얘기랑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규제가 또 생기게 되면은 기대되는 긍정적 영향까지 함께 또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이번 총회가요, 또 유독 뜨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달 말에 또 예정이 되어 있는 G20 정상회의와도 이어지는 대목이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지난주에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이후에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주요국들이 한 목소리로 또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또 역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회를 통해 나오게 될 내용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총회를 통해서 그렇다면 암호화폐와 관련된 국제 기준안이 또 마련이 될 수 있을지 이 점을 두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정윤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제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규제안이 지금 추이를 보면 점점점 이제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제 좀 뭉뚱그려서 네. 뭐 이렇게 고객들 자금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너희들이 좀 잘해라고 했지만 이제 점점점 이제 구체화가 되고 아까 신 대표님 얘기했다시피 이제 거래소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했던 거래소들과 또 그렇지 않은 거래소들 간에 차별화가 계속 보이고 이 부분이 이제 규제안에서도 어떤 구체화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뭐 거래소 회원 가입할 때도 어떤 데는 그냥 이메일만 넣어도 그냥 바로 가입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좀 이제 까다롭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어떤 뭐 국제 기구에서 규제안을 이제 나눈다고 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딱 선생님이 반에 딱 있으면 말 잘 듣는 애들 또 말 안 듣고 이제 좀 뒷골목에 숨는 애들 네. 그런 애들 딱 양성화 음성화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성화에 대한 어떤 기준은 이런 부분 계속 나오고 뭐 구체적인 것들 보면 뭐 KYC라든지 아니면 뭐 고객 확인 제도가 좀 더 강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거래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투명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볼 수 있고요. 또 의심되는 뭐 행동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또 그렇지 않게 했었을 때의 어떤 페널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네. 이번에 보면 올해 의장이 이제 뭐 그 미국 분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ICO를 아예 증권으로 보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대적으로 강도 높게 규제안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같은 경우 또 이후에 있을 G20과 맞물려서 상당히 좀 강도 높고 또 구체적인 그런 표준안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양성화에 대한 또 이야기까지 함께 또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규제안이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이 점도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제 규제안에 과연 어떠한 내용이 담기게 되실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박성훈 대표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선은 지금 뭐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 돈의 유동화 문제와 이 돈을 누군가가 보내고 누군가가 받는지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내용 좀 들여다보면 뭐 $1,000 이상 뭐 지금 현재 국내 가격으로 한 120만 원 정도 되죠. 이제 12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오갈 때는 꼭 그에 대한 신원 확인을 거래소끼리 서로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걸 데이터로 남겨야 된다. 뭐 이런 안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 방지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거래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그걸 모니터링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제 쌓아야 되고 신고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은 모니터링이나 이제
신원 확인 부분은 이미 거래소들이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미 그에 대해서는 거래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건 이미 잘 돼 있는 거래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거래소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교환해야 되는 부분들은 거래소들끼리도 협업을 해야 되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을 가지고 방안을 좀 찾아가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아마 앞에 신희종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점점 더 좋은 거래소, 네. 그다음에 믿을만한 거래소만 남는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점점 더 믿을만한 더 신뢰도가 있는 거래소만 남지 않을까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윤선 팀장님 보시기에는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또 내용들이 담길 것 같나요? 어떤 내용들을 또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앞서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자금의 이동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좀 본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또 어떤 좀 한계점도 상당히 좀 보이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안이라는 것이 이제 뭐 얘기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쵸. 업계들마다 이거를 기술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면 단단히 좀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미국에서 어떤 은행들에 대한 규제안을 나왔을 때 보통 이제 어떤 이제 너희들 이때까지는 이제 시범적으로 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안 했을 경우는 어떤 페널티를 가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간인데 보통 뭐 한 2, 3년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내일 뭐 이번에 이제 어떤 규제안이 나온다고 해서 당장 어떤 뭐 지각이 뭐 엄청나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니고 어떤 국제적인 공조가 이제 구체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제가 좀 예상하기로는 이제 양극화가 좀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요 과거에 보면 이제 코인와시라고 좀 사이트가 있었는데 여기가 뭐냐면 어떤 자금을 우리한테 보내주면 세탁으로 해서 현금으로 줄게. 네. 이거를 그러니까 완전 이제 그 국제적인 어째 범죄 행위죠. 근데 이거를 광고를 하고 뭐 내용을 좀 보면 뭐 우리들은 이 코인을 받아서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로 보내서 수백 개의 계좌를 통해서 현금에서 찾아줄게라고 하니까 어떤 그동안의 이런 국제적인 공조에서 우려하던 그런 자금 세탁에 대한 부분에 여실히 니즈가 크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거래소는 굉장히 이런 부분을 잘 지켜가고 반대로 이제 뭐 아예 법인을 뭐 아프리카 같은 데 세우는 거죠. 네. 거래소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자금 세탁이나 이런 부분 또 너희들의 돈 관리에 대한 부분 또 특히 이거 TV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감정 딱 느끼실 거예요. 내가 돈을 보냈는데 암호화폐가 딱 생각했었을 때는 어떤 그런 부분을 탈중앙을 통해서 아니면 뭐 좀 기존의 은행 거래보다는 조금 더 어떤 보안적인 측면에서 나의 어떤 정보를 좀 숨기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한 감정이 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어떤 거래소는 아 우리는 그런 것들을 협조를 안 하겠다라고 해서 완전히 이제 음성적으로 가고 이런 양극화가 계속 좀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양극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신진욱 대표님께서는 혹시 더 이 기준안에 대해서 필요하다 혹은 더 바라는 점 있으실까요? 그 염려되는 부분은 뭐 이게 암호화폐 거래를 뭐 전 세계에서 없애야 된다 이런 것만 아니면 네. 굉장히 뭐 상식적인 수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권고안 뭐 또는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사실 최소한의 이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네. 그거 이상 더 지키려는 업계의 노력이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이 의아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핸드폰 번호를 통한 본인 인증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들이 통해서 회원 가입이 다른 타 서비스보다 느리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KYC가 제대로 됐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운영을 하다 보면 그냥 핸드폰 본인 인증 가지고 하면은 내가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대포폰인지 뭔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통해서 분명히 거기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이제 신용카드 인증을 이제 더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문제들이 확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걸 포기할 수가 없고 타 거래소는 그걸 왜 안 하는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 관련돼서 규제를 하는 것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그 피아트 화폐와 암호화폐 그 접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거래소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권고안이나 규제가 이제 생기더라도 그 이상을 이제 더 노력해야 하고 그래서 뭐 타 거래소들은 한 번만 입출을 하고 나면은 입출이 이제 풀어준단 말이죠. 네. 처음에만 72시간을 제한하고 근데 저희는 최근에 더
강화를 한번 풀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화를 입금하면은 무조건 100시간 동안 출금이 이제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네. 저희도 계속 쭉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걸 이제 72시간으로 이제 하거나 아니면 한 번만 입금을 했을 때 그걸 풀어줘 버리면은 굉장히 그 자금 세탁이 타겟이 돼요. 네. 골스피싱에 타겟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보통 보면 1,000원만 입금해 놓고 그렇게 거래 기록을 만들어 놓고 돈을 싹 빼갑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는 규제를 한번 풀어도 봤다가 네. 해도 봤다가 이 과정 내에서 계속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고하는 권고 아니고 네.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이고 더 업계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더 그런 타깃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권고안 또 규제안이 생겨도 그 이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규제안이 발표된 이후 상황도 한번 염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폭풍은 과연 없을까요? 정윤선 팀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후폭풍들이 좀 예상이 되시나요? 네, 우선은 뭐 업계적으로 좀 준비가 안 된 곳들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왜냐하면 지금 이 규제안이라는 게 어떤 뭐 암호화폐 시장도 굉장히 좀 뭐 불장 상당히 좀 좋고 또 프로젝트들도 자금을 좀 잘 모을 수 있는 그런 뭐 화랑장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규제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안정화가 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좀 정제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좋지도 않고 또 업계들도 상당히 좀 지금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대한 자금에 대한 규제안이 조금 더 강도가 높거나 그래서 어떤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가운데 더 찬물을 끼얹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점 그런 부분은 좀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이런 규제안에 대한 강도 그러니까 결국은 규제안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너희들 이거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업계는 키우되 어떤 안 좋은 부분은 좀 싹을 잘라가면서 가라라고 하는 어떤 뭐 양을 치는 그런 목동에 대한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커가는 걸 좀 보면서 너무 새끼 양인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금 너희들 뭐 5km 정도 걸어 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모유도 주고 좋은 풀 근처에 있는 것도 좀 주고 그러면서 좀 커가는 거 보면서 하는 부분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려되는 상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안건에 대해서 세 분의 한 줄평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준욱 대표님 한 줄평 어떻게 내려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이제 올해 준비한 만큼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강화될수록 올해 준비한 회사만이 살아남고 뭐 혜택을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승우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한 줄평 어떻게 내려주실 건가요? 네, 암호화폐는 이제 기존보다는 이제 새로운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산업의 발전과 사회 발전을 예상해서 규제도 그 예상에 맞게 한다면 성공적인 규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윤성 팀장님께도 여쭤볼게요. 한 줄평 내려주시죠. 네, 저는 양날의 검, 이거를 이제 안전한 칼집에 놔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칼 같은 경우 잘 쓰면 좋고 또 안 좋으면 또 어떤 범죄에 이용을 가능한 그런 부분이 암호화폐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검 자체를 아예 부러뜨리기보다는 안전하게 이제 검집에 놔두고 이제 사용할 때만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전한 보관하에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더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3지성과 인공지능의 만남,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 신디케이터의 김기석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주간의 코인 동향을 분석하고 투자 방향을 예측해보는 주간 코인 동향, 먼저 비트코인의 움직임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지난주에 7,927달러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8,000달러 돌파를 꾸준하게 시도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8,15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을 취급받는 것이 이번 상승의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신디케이터 팀은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금과 미국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유사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높은 것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더불어서 신디케이터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는 미세한 상승 트렌드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8,300달러 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상승 분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의 한 주간 도미넌스 변화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55.4%에 도달했는데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몇 주 전, 한 4주 전부터 꾸준하게 매주 1%씩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시총 같은 경우는 지난주보다 약 2% 정도 상승한 시총 2,540달러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재밌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시총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으로 몰렸던 자금 중에 일부들이 꾸준하게 알트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어서 보시게 될 여러 알트코인들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10개의 프로젝트를 보시겠습니다. 시총 상위 10개 프로젝트를 보시게 되면 1위부터 5위까지 중에서는 리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6위부터 10위까지를 보시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를 보시게 되면 눈에 띄는 비트코인 SV를 제외하고 역시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말씀을 드린 대로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하락을 하고 시총이 증가했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무려 90%가 넘는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 반감기의 호재가 반영이 되면서 무려 30%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런 호재의 반영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시장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상승률 탑5 프로젝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률 탑5 프로젝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3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요. 눈에 띄는 GXC 같은 경우는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었고 5위에 랭크된 솔브조차도 34.7%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알트코인들이 얼마나 지난주에 호재했는지 보여주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었던 GXC 체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XC 체인 같은 경우는 세계 데이터 경제를 위해 고안된 블록체인 프로젝트인데요. 이번 주에 자체적으로 500만 달러 규모를 매수를 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두 달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것이 호재로 작용하였고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뛰어난 실적은 매수 효과와 이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의 결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위 100개 프로젝트 중에 하락률 탑5를 보시겠습니다. 이 5개의 프로젝트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순신율을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재밌는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프로젝트들은 저희 주간 코인 동향에서 거의 자주 다뤘던 프로젝트들입니다. 높은 급락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인데요. 지난주에 여러 가지 급등 형성이 있었던 프로젝트들로서 건전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락률이 가장 높았던 모나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코인의 가격 변화는 이번 주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7.67% 하락을 했는데요. 6월 초에 1달러에 거래되었으나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0% 이상 상승한 가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나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무려 9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주는 역시 단기 조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명한 투자 소식을 제공한 신디케이터 위클리 옵저버 주간 코인 동향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신디케이터.com 또는 신디케이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외 유망 기업과 인물을 만나보는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든 디지털 디바이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블록체인 시장의 출사표를 던진 리본랩의 최순일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리본랩의 대표 최순일이라고 합니다. 아, 만나뵙게 돼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리본이 무엇인지부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네.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기계 애프터마켓 플랫폼을 말합니다. 네. 애프터마켓은 수리, 점검, 설치 회수, 리사이클링, 중고거래, 폐기 처분 등을 말하는데요. 이런 일련의 행위에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기술을 접목시켜 이에 당사자 간 신뢰성을 높여 애프터마켓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려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프로젝트 리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본은요. 최순일 대표가 또 수장으로 있는 리본 랩의 모기업 리더스택과 함께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고 들었습니다. 또 리본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리더스택이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리더스택 어떤 기업인가요? 네, 리본 프로젝트의 모기업 리더스택은 올해로 30년 된 회사로 1990년 용산 전자상가에서 작은 판매 매장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도 초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노트북 수리 기술자를 양성하는 학원도 진행을 했고요. 오래된 만큼 우리나라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함께해왔고 용산 전자상가에 있으면서 인근 업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판매만큼 중요한 게 수리와 중고 같은 애프터마켓임을 알고 200개가 넘는 수입 제조회사의 제품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전국 120여 개의 AS 센터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고요. 회사 업력만큼이나 수많은 AS 센터와 오랫동안 신뢰를 구축해 100만 대 가까운 PC의 사후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조립 PC 수입 제조사들은 제조와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고 이후 사후 처리는 저희 리더스택이 진행해 서로의 전문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더불어 주로 지역 소상공인인 사설 AI 센터와도 상생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네. 구축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는 필리핀에 진출해 국내에서 수집한 중고 PC를 리퍼비싱해서 동남아 국가에 수출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리더스택이 어떤 기업인지 살펴봤고요. 또 블록체인이 유망한 기술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업계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모든 기업이 블록체인을 도입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블록체인을 적용하게 되신 데는 아마 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경위로 또 블록체인을 도입하게 되셨나요? 우리 리본 프로젝트는 디지털 기기의 이력과 시세 정보를 네. 블록체인 기술로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했듯이 100만 대가 넘는 PC의 사후 관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은요. 수리와 중고 거래를 진행하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명쾌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돼 블록체인 기술을 리본 프로젝트에 적용하게 됐습니다. 네.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수리를 하고 부품을 교체하고 다사용한 컴퓨터는 중고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컴퓨터의 구매 시점, 수리 이력, 부품 정보 등은 중고 가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이를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게 되면 변조와
위조를 방지할 수 있고요. 리본 이용자들은 인근 사설센터를 통해 믿고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면서 중고 거래도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리본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이 점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동기와 또 같이 연관해서 얘기해 주셔도 되겠네요. 네, 앵커님도 중고 거래를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네, 그럼요. 네,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리와 중고 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네. 우리 리본 프로젝트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수리비를 절감하고 수리나 중고거래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리기사 입장에서는 지역 고객을 확보하고 관리하고 수리만이 아닌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가 필요한 중소기업 제조사들은 리본을 이용해 다양한 사후관리를 지역수리기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동남아 국가나 아프리카 같은 제3세계 국가들은요, 이력이 검증된 중고 디지털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고요. 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블록체인이라는 신뢰 기반의 기술을 이용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리본은요, O2O 커머스 플랫폼인데요. O2O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신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O2O 플랫폼으로는 뭐 배달의 민족, 카카오 모빌리티 등을 들 수 있겠고요. 해외 사례는 에어비앤비, 우버, 네. 뭐 그랩, 그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소비자와 외식업체를 연결해준다면 네. 리본 프로젝트는 지역 AS 센터와 수리와 설치와 중고거래가 필요한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O2O 플랫폼입니다. 네. 모기업 리더스택이 진행해오던 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좀 더 늘려서 무상 보증 기간이 지난 컴퓨터, 노트북 수리 외에도 훌륭한 제품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후 관리망을 구축하기 힘든 중소기업이 저희 리본 O2O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네. AS는 물론이고요. 이에 판매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가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을 꺼려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중소기업 제품은 AS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런 인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을 지역 사설센터와 힘을 합치고 IT 기술을 접목시켜 말끔히 해소하려고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방금 또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요. 리본 프로젝트는 디지털 기계 AS 그리고 또 중고시장 등과 관련된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해당 분야에 진출하는 거는요, 사실 또 그만큼 승산이 있기 때문에 또 진출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 그 시장 상황은 어떠한지 또 예측하고 계신 향후 전망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가트너 보고서에 따르면요, 전 세계 PC 출하량은 연평균 2억 6천만 대, 네. 모바일은 19억 대로 집계됐고요. 우리나라 PC 출하량은 연평균 390만 대에 가까운 걸로 집계됐습니다. 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무상 보증 기간이 지난 PC만 우리나라에 한 약 1,500만 대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대상으로 지역 사설센터와 협력해가지고 신뢰 기반의 수리와 중고거래 프로세스를 수립한다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같은 애프터마켓 산업과 재제조 산업 분야를 양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은 현재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건실한 중고거래 업체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국내 소비자의 중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 IT 기기도 활성화되는 건 곧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후발 경제 개발 국가에 대한 중고 IT 기기 수요는 꾸준히 뒷받침하고 있어 네. 매우 밝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리본 프로젝트는 내수에만 머물지 않고요. 네. 리더스택이 개척한 필리핀을 비롯해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네. 세계 시장을 넓혀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IT 기기 AS 중고시장 현황과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비즈니스가 실현된 플랫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또 메인넷이 아니라 디앱으로 개발을 하셨다고요? 그 네. 이유는 무엇일까요? 리본이 생활 편의 서비스이긴 하도 사용 빈도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예상해서 우선은 디앱으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디앱이 상용화되고 성장 속도와 해외 진출 범위에 따라 메인넷은 차차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와 수리기사는 물론이고요. 앱을 통해 서비스되는 디바이스 종류가 하나둘씩 늘어나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메인넷으로 확장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리봇의 플랫폼 구성 그리고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또 소개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좀 네. 소개해 주시죠. 네, O2O 서비스가 대부분 모바일 앱을 통해 이루어지듯이 저희도 소비자 앱과 수리기사 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네. 차이점이 있다면
디바이스 매니저라는 PC용 프로그램을 통해 네. 모든 디지털 자산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디바이스 매니저는 사용자의 디지털 기기에 부품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지역 수리센터가 수리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네.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수리기사 앱은 고객에 대한 수리 내역과 정산 내역, 그다음에 잠재 고객, 부품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네. 설치와 회수가 필요한 디바이스에 대한 처리도 수리기사 앱을 통해 업무 배정을 받고 처리 결과값을 입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네. 소비자가 사용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쌓이게 되는 시점에서는 커뮤니티 기능을 붙여 개인 간, 기업 간, 그리고 개인과 기업 간 중고 거래를 할 수 있고 네.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확대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리본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 또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와 함께 해서 판매자, 또 구매자, 또 다른 입장에 있는 실사용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고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 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일단 디지털 아이템으로 보자면 네.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등과 같은 IT기기와 그다음에 주변 기기를 비롯해서 네. 아직은 지역 사설센터 네트워크가 미흡한 모바일 시장으로 점차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각 가정에 있는 형광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프로세스를 수립을 마쳤습니다. 리본을 통해 소비자들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비롯해서 해당 디바이스에 대한 관리 방법을 제공받게 되고요. 수리기사는 고객관리, 정산관리, 그리고 설치 회수 이외에도 서비스 아이템 범위를 넓혀 추가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실사용자들의 입장에서도 또 한번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네. 자, 거기에는 또 오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뛰어넘을 만한 리본만의 강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차별점, 강점에 대해서도 좀 전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전략에 대해서 또 소개해 주시죠. 리본은 기본적으로 기존 제품을 재활용, 재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프로젝트입니다. 네. 네. 또한 리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서 네. 이는 소비자는 물론이고 지역수리센터, 제조사, 네. 중고제품 유통사, 네. 그다음에 수입업자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들어가게 됩니다. 리본 프로젝트의 주체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앞서 설명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프로젝트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또한 수익 구조가 다양화되는 게 기존 오토와 서비스, 오토 서비스와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재활용과 또 재사용을 할 수 있는 친환경 프로젝트 있고 또 상생의 프로젝트다라고 말씀해 주신 점이 참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수익 창출, 이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네. 리본을 통한 수익 창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요? 예, 수익 구조는 굉장히 많은데요. 매칭 수수료가 있고요. 인증 수수료, 네. 부품 판매, 중고 판매와 수출, 중소기업 제품 워런티에 대한 수익과 판매, 광고 매출 등 매우 다양합니다. 다른 오토어 서비스는요, 이용자와 오프라인을 연결해 주는 데서 발생하는 매칭 수수료, 네. 그리고 광고 매출이 대부분인데 반해 저희 리본은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고 주로 부품 판매와 중고 제품을 리퍼비싱해서 제3세계 국가에 수출하는 데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요. 네. 중소기업 제품 워런티 수익과 판매 매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리본을 통한 수익 창출 모델까지 함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리본의 프로젝트는 그렇다면 현재 어느 수준에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로드맵을 구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구성하셨을 때 그 현재 위치와 또 상황, 그리고 현재 또 집중하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본의 프로젝트 현재 상황 어디 있나요? 수리와 관련된 D앱 개발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현재 필드 테스트를 준비 중에 있고요. 올해 4.4분기에 정식 서비스가 론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고거래에 대한 개발도 현재 70% 이상 개발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은요, 헥슬란트와 루니버스와 기술 협약을 맺고 이를 문제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번 달에 국내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있고
몇 개월 내로 글로벌 거래소 상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거래소 상장까지 앞두고 있는 리본 프로젝트 현재 시점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인사이트다 보니까 또 토큰 이코노미를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리본의 토큰 이코노미는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이 점도 궁금한데요. 플랫폼에서 두 가지 토큰이 또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예. 어떤 것들이고 또 설계된 내용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리본 토큰은 크게 리본 랩과 리본 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리본 랩은 할인 쿠폰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기기를 등록하거나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되면은 리본 랩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이를 수리비용 결제나 제품 구매, 부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리기사와 관계회사들에게도 일정 조건의 활동을 하게 되면은 리본 랩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리본 토큰 이코노미는 소비자, 수리기사, 제조 판매 업체, 중고거래 업체 등 많은 참여자 간의 리본 랩이 순환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게 네.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 리본 랩은 모바일이나 PC 내에서 리본 달러로 교환이 가능하고요. 리본 달러는 거래소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매수와 매도에 사용하게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리본의 토큰 이코노미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앞으로는 또 이제 향후 계획도 참 많이 더 짜여져 있지 않을까 또 싶은데요. 플랫폼 앱의 상용화를 올해 하반기로 잡고 계신다고 또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예정된 계획들도 있을 것 같은데 로드맵 또 향후 계획과 같이 일정 같은 것들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리본 프로젝트는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동남아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고요. 오. 동남아 시장의 첫 단추는 리더스택이 이미 진출한 필리핀이고 필리핀은 내년에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네. 국내 사정과 좀 다른 점은 마닐라 소재의 100여 개 판매점과 협력 관계를 이미 구축해 놓은 상태고요. 네. 중고 제품을 판매할 때 무상 보증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판매점에 리본의 로직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중국의 유수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를 맺고 글로벌 애프터 마켓 시장을 함께 개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활 편의 서비스로 하루 빨리 자리 잡기 위해 우수한 제품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리본 플랫폼에 얹히기 위해 현재 많은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리본 또 글로벌 시장 개척 계획까지 함께 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리본을 통해서 꿈꾸는 대표님의 블록체인 생태계 또 디자인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블록체인 생태계를 어떻게 꿈꾸고 계신가요? 리본은 우리말로 다시 태어나다든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리본. 야, 네. 리본이. 블록체인이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둘씩 상용화되고 보편화되기 되면은 거래의 혁신 그리고 유통의 혁신 즉 새롭게 태어나는 혁신이 이루어지듯이 네. 우리 리본도 애프터마켓 분야에서 리본 참여자에게 생활 편의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도 주면서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리본이라는 그 단어처럼 다시 태어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또 리본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리본랩의 최순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블록체인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이야기 이번 주도 전해드렸습니다. 또 오늘도 유용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블록체인에 대해 더 다양하고 알찬 소식들 가득가득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